예,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영상으로 당량 설교 사랑장 16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만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지요. 더 나아가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입에 대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뜻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지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선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으셔서 잘 구분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아는 것 같은데도 막상 질문하면 대답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악은 모양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사는 친구를 보면 시기 질투가 납니다. 잘 산다고 뽐내는 것 같아서 밉지요. 친구는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친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친구에게 사기를 쳐서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미혹받아서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때 친구를 보며 잘 산다고 뽐내더니 속이 다 후련하다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런 일에 동조하고 가담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되지요. 불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의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불의라 여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불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재물이나 이익을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속이거나 힘으로 이업에서 남은 것을 빼앗습니다. 또 나라의 법과 정당한 절차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든 패든 어떤 거 가리지 않냐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라 했습니다. 재판에도 도량형에도 불의를 행치 말라. 예를 들어 재판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가 뇌물을 받고 어느 한편에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법을 어기고 불의의 재물을 취하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그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사람이 재물을 탐함으로 이처럼 불의를 행합니다. 후반절에는 도량형의 불의를 행치 말라 했는데 도량형은 길이, 무게, 부피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할 때 양을 속여 팔거나 값싸고 질 나쁜 원료를 써서 부당한 이윤을 남깁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불의한 재물을 기뻐함으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대문 시장, 이제 여름방학이를 되고 하면, 여름방학 때는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저희 육의 매형이나 또 그런 이제 분들이 거기서 이제 하기 때문에, 가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면 이제 거기 뭐 포목을 뭐 판매하는데 뭐 쭉 이제 있죠. 비달 포목 같은 이렇게 판매 쭉들 있는데 제가 보면 정말 속이지 않고 장사한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다 속이니까요. 쌀집에 가 쌀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금호동에 이렇게 살 때, 제가 이제 사글세로 이렇게 살 때, 거기 주인이 쌀가게 또 여러 가지 파는 가게하고 쌀가게 돼 있거든요. 그 쌀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또 이 집은 단골이 많아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골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요. 누가 이 쌀을 여기 사가지고 집에 가서 대보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을 얻어서 이 집이 단골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집은 어떻게 하냐? 부족하던 한 마리를 사왔으면 한 마리 다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대는 똑같은데 대 밑에다 뭘 깐다는 거죠. 눈에 손님이 모르게 얇게 뭘 깐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가지고 쌀을 주기 때문에 한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씩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은 오히려 좀 남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골이 많다고 그래요. 결국 정직한 사람에게 손님이 더 많고 신용을 얻어서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얻자고 기뻐함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혹여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시고 각자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하든 슈퍼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공직에 있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불법으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크게 처벌을 받을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건네며 얼마 동안만 눈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또 다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 세금으로 나가야 하는 금액이 차고가 생겨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시겠는지요? 잘 됐다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녕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불의의 재물이나 이익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섬기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불의가 전혀 없으시지요. 또 사람은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라도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도만을 걸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라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의한 일을 볼 때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하지요. 자, 그런데 주 안에서 불의라 일컫는 일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불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온갖 죄가 다 불의이지요. 불의는 마음의 악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온 죄이며 죄 중에서도 특히 육체의 일에 해당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날 미혹은 사람 얼마나 뭐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고 뭐 이래도 뭐 이런 미혹하는 사람.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이러한 것을 불의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시간이 있으면 풀어드릴 텐데 전에 풀어 설명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 구원받기도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애통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나도 적당히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참 쉽게 가르치고 싶을 때 많아요. 우리 성도님 힘 안 들게 교회 안 떠나게 그냥 적당히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힘든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힘들게 가르치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할 수 없어요. 저만 보면 숨는 분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단해서 그냥 축복받아라! 성령받아라!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럼 여러분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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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가르치면? 뭐 버리라! 하지 말라! 지키라! 이런 거 안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면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멘이 무슨 알맹이가 있습니까? 아멘도 알맹이 있는 알맹. 알맹이 있는 아멘이 되어야지. 더 나아가 거기에 동조하고 가담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흠과 티도 없어진 의인인데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금 지셨다 이 말입니다. 처형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의 담 헐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의 담 헐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 즉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이제 우리 아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깨달으심으로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들 명하는 대로 하십니까? 그럼 친구입니다. 주님과도 저하고도 친구 삼자고요. 제발 친구 하자고요. 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해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시지요. 또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만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벗이 될 수가 있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늘 형통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물론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함께 어떻게 기뻐하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진리와 함께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지.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가득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복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물음들의 답을 얻기 위해 사상과 철학 등 학문을 탐구하기도 하고 각가지 종교 교리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도 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참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진리 곧 복음을 기뻐함으로 영생을 얻었지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러니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의외로 만면신문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도 그렇고요.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고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충성해 나가지요. 또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새신자가 많이 등록하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지교회가 늘어나면 너무나 즐거워하시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내면 시기 질투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도 있고 방송도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교회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도하는 교회면서도 큰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많이 구원하면 좋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 전도했으면 좀 적은 교회다 주면 안 되냐고.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적은 교회로 여러분 전도해서 다른 교회로 여러분 보내면 그 교회 나갈까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양떼들 전도해서 구원의 천국에 이끌자고 전도해 왔는데 다른 데 와서 파리에서 그냥 신앙생활도 못하고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져가지고 저 다시 지옥 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 않습니까? 부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 어느 교회는 부흥할 것 아니라 부흥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부흥하는데 막 돈 줘가지고 돈을 사옵니까? 아, 우리 교회 나오면 그냥 돈을 얼마씩 주겠다 해가지고 합니까? 부흥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나 부흥하게 하면 되죠.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하면 되죠. 왜 교회가 커진다고 비난하고 또 성전을 크게 짓는다고 비난합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면 지어야 하는 거지요. 안 짓고 어떡하는데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그런까지 시기 질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되지요. 이런 마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마음에 참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부흥하고 사랑받는 교회를 볼 때 함께 기뻐하지요. 분명히 부흥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목자의 사랑이 크다든가 아니면 권능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권세가 있다든가 능력이 뭔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또 나보다 더 충성하여 열매 맺는 사람을 볼 때 내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이지요. 두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 사랑, 공의 등 진리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분들은 선이다, 사랑이다, 공의다,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곧잘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작은 선행에 대한 간증을 듣고도 기뻐하고 감동받으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에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고백하시죠. 그래서 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보기를 즐겨하십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시죠.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 이해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면 기쁘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싫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상대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지요. 상대가 잘못되었으면 하고 악한 생각을 하거나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고요.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애통합니다. 또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변개하지 않는 마음, 진실함, 정직함 등 선의 마음을 좋아합니다. 선한 말과 행실을 기뻐하지요.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요.
이는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만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요. 진리의 일들을 볼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많이 변화돼 진리를 사랑하고 영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영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많은 간증 편지들이 오지요. 사랑을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또 사랑으로 들어가고 이런 진리 영으로 들어간다는 게 옛날에는 무겁게만 여겨지고 무겁게 힘들게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고 이제는 힘들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고비를 넘긴 거죠. 그 힘든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힘이 안 들죠. 그 고비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면 그때는 가벼워져요. 왜? 죄의 짐을 많이 버렸으니까 가벼워져.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데 진리의 마음이 강하고 더 커졌고 영으로 더 커졌으니까 이 비진리를 이길 힘이 더 강하니까 또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보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힘이 강하니까 이기니까 이제는 그때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만큼 가까워지면 가볍죠. 그래서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하는 것이 이제 기쁘고 즐겁지요.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고비는 있는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으로 쑥쑥 들어가는 길만이 남아있어요. 이처럼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면 진리만을 행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점검되셨는지요? 그런데 혹여 말씀을 듣고 나는 아직 온전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구나 하고 힘이 빠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되 실망하고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체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진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이 따르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오직 진리만 기뻐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마음에 육이 있을 때는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기도 합니다. 차츰차츰 변화되어 비진리의 마음을 다 벗어야 온전히 진리만 기뻐하는 마음이 되죠. 여러분 가끔 이제 편지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더 떠오른다고.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른대요. 그건 여러분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 겪는 일인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내가 아직도 믿음의 1단계밖에, 2단계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3단계라 해도 초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초입. 믿음의 3단계, 갓 들어간 초입. 누구나 그런 과정은 거쳤어요. 거쳐서 이제 비진리를 버리니까 악을 버리고 비진리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 육신의 생각이 안 떠오르고 선과 이런 사랑, 진리 그런 생각만 떠오르게 되니까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것이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단계도 있다 말씀드렸죠. 영으로 들어가면 비진리는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항상 임해 있죠. 내 마음의 싸움이 없는 내 마음과의 화평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모두와 화평을 이루고 있다 이 말. 또 진리와 화평을 이루고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 말. 누굴 보고 판단도 안 되고 청제도 안 되고 수군거리지도 않고 시기도 안 나고 질투도 안 나고 미움도 안 나고 어떤 내 생각 속에 진리에 예배되는 악은 떠오르지도 않아요. 떠올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가 여러분 영으로 가까이 들어온 단계라 이 말입니다. 또 영으로 돌아버리면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늘 생각이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될 수가 있어야죠. 뭐 초등학생한테 저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는 수학 가르쳐주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변해야 돼요. 비질의 마음을 다 벗어야 온전히 진리만 기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성전 안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분들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새신자나 초신자분들의 경우 피곤해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함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진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을 뿐 아니라 천국도 각 처소별로 수준이 다르다는 것과 새 예루살렘이 가장 좋은 이 처소임을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다 다름을 아시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결대리하고 온 집에 충성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100%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는 못한다 해도 이처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죽도록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다 성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워버리는 게 가장 죽도록 충성하는 것 중에 이건 영적인 충성인 거예요. 죄와 싸워버리는 거. 그 육적인 것은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도 있고 영적인 온집의 충성은 죄와 싸워버리는 거예요. 온집의 충성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버리기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영적인 믿음과 소망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에 천국 소망이 넘칩니다.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침노하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하고 충성하며 달려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영생을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 곧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영원히 살게 되지요. 그러니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진리 안에는 사람의 모든 것을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날마다 진리로 변화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천국 소망과 영적인 사랑이 가득하니 얼굴이 기쁨으로 빛납니다. 또 진리로 변화될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니 즐겁습니다.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므로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지요. 이런 진리만을 기뻐하시되 더 나아가 늘 진리에 주리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리고 목이 마르면 먹을 양식과 음료가 너무나 간절히 생각납니다. 진리를 사모할 때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신속히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지요. 늘 진리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직 진리만을 보고 듣고 행해 나가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それは命与えるすか